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손에 발생하는 전골간신경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골간신경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부터 손까지 뻗어있는 정중신경이라는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팔꿈치에서 가지처럼 두 개의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이중 얇은 가지 하나를 전골간신경이라고 합니다. 전골간신경은 감각신경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운동신경이라 감각의 이상을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골간신경이 근육 사이를 주행하면서 근육이나 혈관 등 주변 구조물에 의해 압박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전골간신경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운동 후 발생되는 외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나 인대의 이상 발달, 신경 종양 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전완부나 상완부의 통증이 수반되고, 이후에 신경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발생해도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병 후 증상이 악화되면 팔이나 손의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마디가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작은 물건을 집거나 단추를 끼우는 것이 어렵고, 필기구로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간혹 신경주의 염증으로 인한 경우 수술 없이도 1년 내에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물어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나 경험상 4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보고,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골간신경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는 신경 압박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를 절개해 정중신경, 즉 전골간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을 절개해 감압해주는 신경감압술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전골간신경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골간신경증후군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이 발병한 경우 전골간신경 자체가 워낙 얇고 가늘며 근육 깊이 위치해 있어 영상학적 검사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부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그리고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권유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